할렐루야. 11월 1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11월 달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비유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본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귀의 역할을 귀의 역할, 그리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 몸을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그때에 맞게끔 눈만 있으면 되지 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지만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다 호흡하잖아요. 입안에 털이 송송송송 나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때에 맞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때에 맞게끔 그 인생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말씀 못 들었는데요. 감동을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어쩔 때는 원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죠. 언제쯤 알게 될까? 언제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죽음이 임박할 때입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 모든 인생이 파로나 파로나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수십 년의 인생이 몇 초 상간에 슉 지나가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뭐랄까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라고 인정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궁금합니다 하는 사람은 네,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힘이 다릅니다. 힘.
그리고 썩지 않습니다. 다수가 아무리 외쳐도 썩지 않습니다. 우리 몸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지체가 있습니다. 역사를 지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뜰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코로 호흡을 할 때가 있고 귀로 들을 때가 있고 손으로 움직여서 답을 할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뛰어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주먹으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박수,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도 드리고 영광을 드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이것이 주먹으로 변합니다. 주먹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피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각 지체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세부터 감추인 비유를 다 알게 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심정이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인생이 허무하면서 영적인 공고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이 숨통이 팍 튀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치료가 되듯이 속사람 또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서 신비승이었다, 원래 나을 병이었다, 쇼한 거야, 아주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신령한 자들은 분별했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저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맞다.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오는 뱀, 생명나무, 사랑나무,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심판을 받았는지, 여호수아 시대 때 해가 멈췄고, 노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홍해가 열렸고,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박사와 술객과 박수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그들의 뱀을 삼켰습니다. 광야에 나타난 불뱀,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 휴거된다, 말세된다, 그리고 이 몸이 부활한다. 이 내용이 이것이 정말 비유인지 아닌지 몰라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눈을 뜨면 무엇합니까? 네? 눈이 눈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눈을 왜 뜨게 하셨을까?
귀가 왜 열릴까?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할까?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눈을 빼는 게 낫습니다. 네, 잘못된 소리만 듣습니다. 형제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고 고발하고 고소하기 시작하고 혹시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사랑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이방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땅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것을 생명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를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몸이 사지가 멀쩡해도 사랑의 삶, 바로 말씀을 지키면서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삶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거야.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참으로 힘들었고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장세부터 감추인 비유를 하나하나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려웠잖아요. 낙심했고 포기했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이 비유를 말씀이라고,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사는 거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힘없이 살았습니다. 맥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다수가 동으로 가자 그러면 동으로 갔으면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고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아주 육의 문화를 쫓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화를 쫓아야 될 때는 쫓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문화를 쫓아서는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정말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할 일을 먼저 하라. 고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를 함부로 여긴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공격해서 그 형제를 죽인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 형제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크나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수요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진다. 무지한 자들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천국 간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데?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근본이 무엇인데? 사랑인데, 육두문자를 써가면서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들, 그 시대의 무지한 백성들은 다 속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미련하고 무지한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고 성경이 풀어진다며 자기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가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내 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의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형제들을 그렇게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섭리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며 함부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람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드리는 제사를 폐하지 않게 하소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울 물건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